지난주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세상 죄 많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밝혀내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나, 너,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내 속의 들보를 먼저 끄집어내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눈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티를 억지로 발견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용서와 평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